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일요일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어제 사실 가격들이 좀 올라줬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상위권 코인들은 여전히 상승세 속에 머물고 있지만요. 그 밖의 코인들이 조금 하락권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초록불과 붉은빛 번갈아 나타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시장가치 1439억 달러 그리고 1440억 달러를 오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50.2%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오르고 있지만요.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내리고 있습니다. 실비권 내에서도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이오스는 최근에 가격 강세가 있었는데 조금 그래프가 현재는 좀 꺾인 모습이고요. 이오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의 한 달 차트인데요. 한 달 차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박스권 움직임에서 한번 급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 지속하면서 그래프 차트가 굉장히 상승세 쪽으로 기울고 있죠. 굉장히 바람직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3개월로 넘겨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으로 좀 넓혀보면 그러나 여전히 2018년 5월에 최고점으로부터는 많이 하락한 상태지만요.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연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 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기는 좀 힘들지만요. 역시 10% 이상 내리는 종목도 찾기 힘든 그런 아침입니다. 100위권 내 코인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소의 거래량 동향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순위는요. 바이낸스 1위, 엘뱅크 2위, 후오비 글로벌이 3위, GB.com이 4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6위로 순위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빗썸 가격 확인해 볼게요. 빗썸은 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내림세고요. 리플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밑쪽으로 가면 나오는데요. 어거 25% 급등 중입니다. 스팀 3%, 에터니티 5%대로 오르고 있고요. 내리는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 엇갈리면서 빗썸도 오늘은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빗썸과 이슈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저희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의 기사 살펴볼게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정상적인 암호화폐 출금 행위가 발생해 경찰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0시경 거래소에서 비정상적 출금 행위가 발생했음을 포착했다라고 밝히면서 내부자 소행의 횡령사고로 판단된다 라고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경찰청 등의 보안 및 전산 인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오스 모니터링 업체인 이오스 어소리티가 텔레그램을 통해 빗썸에 있는 5,300만 개 이오스 중 300만 개가 탈취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빗썸에서 또 한 번 해킹 사고가 나오면서 빗썸은 사실 이전 두 차례 해킹 사건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갑 자체 멀티시그 키를 다중화해 관리해야 한다. 내부자 소행으로 확인됐더라도 입출금 중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회원 자산 동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 이슈인 거죠. 이렇게 공지사항도 어제 오후 2시에 나왔는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산, 회원들의 자산은 모두 콜드월렛에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에 대한 유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업비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내리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리플이 제일 많습니다. 리플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다와 코크체인 상승세, 어거 상승세. 하지만 상승세가 큰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림세가 큰 종목도 없고요. 조용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디센트럴랜드 최근 상장했지만 오늘은 7%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빗썸 뉴스를 살펴봤으니 주간으로 화제가 됐던 코인들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조스와 카르다노를 좀 짚고 싶은데요. 테조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자, 테조스 아니죠. 오늘까지 오르고 있네요. 4% 넘게 급등하면서 자, 19위에 있는 테조스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프 한달 차트인데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1년으로 넘겨봤을 때도 마찬가지. 작년 4월의 움직임 가격과는 아직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따라잡을 기세예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왜일지 코인텔레그래프가 짚은 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테조스는 일단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합의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스팅 피어리어드, 투표를 하는 테스트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금융,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결국 테조스의 프로토콜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이걸 위해서 또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테조스 재단의 공지사항인데요. 자, 이렇게 지원까지 받으면서 최근 가격도 급상승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테조스를 위한 그 기관 투자의 길을 좀 열어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6.6%의 연간 수익과 함께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되는 그런 서비스를 얻는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에 테조스가 추가가 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PwC 스위스에서 2017년 테조스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쳤고요. 또 스위스 감독청에도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조스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오늘 가격 다시 한번 제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까 한번 짚긴 했지만 오늘 카르다노 최근에 좋은 분위기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도 1년 차트로 넘겨봤었죠, 아까. 3개월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그래프가 예쁘게 형성되어 있죠.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호재가 좀 있는데요. 나노S, 레저나노S 암호화폐 지갑이 이제 카르다노를 서포트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좀더 카르다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여기에 IOHK라는 곳은 카르다노를 개발한 모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19명의 에티오피아인, 그리고 4명의 우간다 학생들이 이 IOHK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농업이나 뭐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희망을 준 거죠. 카르다노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IOHK의 파운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름이 찰스 호킨슨인데요. 암호화폐 산업은 지금 이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냥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대중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에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루투스는 좀 쓰기가 편하죠. 네, 편하고 좀 대중화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 들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네,
네,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놀랍지 않게도 미국 은행들이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막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Regions.com이라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의 문서입니다. 2018년 Bank Deposit Agreement라는 문서에서 자,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은 Illegal Purposes, 불법적인 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요. 일단 여기 암호화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미국 은행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프로크립토인 것처럼 보여도 친암호화폐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 기사에 나온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신용카드 유저들에게 이 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고 다른 회사들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이슈다. 이 리전스 뱅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폼플리아노의 트윗을 좀 눈여겨볼 만한데, 알렌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알렌 그린스펀의 전 연준 총재죠. 미국은 어떤 종류의 빚도 갚을 수 있다. 왜? 우리는 돈을 찍으면 되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폼필리아노의 지적처럼 지금 미국 전동금융과 규제기관 그리고 암호화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뉴스비티씨가 지적을 하듯이요. 전 세계 모든 금융 규제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암호화폐의 잠재적인 사용이 결국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 행동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오늘 같은 사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빗썸 뉴스는 짧게 그냥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오스 이야기 해볼게요. 이오스가 오늘장에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최근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나온 하락이어서 자, 이것이 혹시 빗썸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도난당한 이오스가 약 300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달러 가치로 따져보면은 1250만 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이 도난당한 카르다노는 다른 거래소 후오비, 대표적으로 후오비 같은 거래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오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7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약간 강세에 지금 놓여있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가격 흐름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해킹 사고가 있을 때 좀 전반적인 시장이 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빗썸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오스의 가격 하락도 빗썸 도난이라기보다는 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 아침이에요. 일본의 가장 큰 철도회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철도회사의 이름은 East Japan Railway Company고요. JR East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일본의 가장 큰 철도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대중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코인텔레그래프 저펜에 따르면 4월 16일부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리플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더리움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주요 암호화폐 시장 살펴봐,
동향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가장 큰 이슈가 빗썸의 해킹 사고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 업계 전반에 많이 들리고 있는 아침이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4월이죠? 4월부터는 주말에 저희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